네. 좀 아, 이쪽에서 미나리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하나 풍깁니다. 네, 망초. 안녕하세요, 상가 드립니다. 오늘은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산에 올라왔는데 한 2시간 정도 지금 산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송이버섯이, 여름 송이가 보여서 카메라에 담아 보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이렇게 해지다가 다시 부러졌습니다. 네. 그럼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송이버섯입니다. 아휴. 요 가시 지금 부러졌는데 잘 안 나옵니다. 네, 부러지지만 않았으면 좋았을 걸. 네, 이렇게. 이렇게 붙어있던 송이버섯입니다. 네, 잘 덮어주고. 네, 그래도 오늘 처음 송이를 보았습니다. 옆쪽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앞쪽에 송인데요, 지금 민 달팽이가 이렇게 뜯어 먹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대도 좀 가늠입니다. 아휴, 정말 대도 가늘고 좀 작은 친구네요. 아휴, 향은 그래도 많이 납니다. 네, 두 번째 오늘의 송이였습니다. 민 달팽이가 많이 갉아 먹었네요. 네, 잘 묻어주고. 네,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앞쪽에 멋진 식물이 있어서 카메라에 담아 봅니다. 네, 무엇일까요? 네, 미나리입니다. 이쪽에서 미나리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하나 따볼까요? 미나리 향이 물씬 풍깁니다. 네, 낮은 계곡에서 이렇게 미나리를 보네요. 네, 이제 하산했습니다. 앞쪽에 망초 꽃이 활짝 폈는데 뒤쪽으로는 지금 이제 방꽃도 거의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여름은 이제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6월 24일 토요일 오늘 채취한 여름 송이입니다. 네, 하나는 스틱에 의해 가지고 갓이 풀어졌는데 그래도 요 친구가 조금 더 낫습니다. 대가 그래도 굵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민달팽이가 갉아먹은 송이입니다. 그래도 귀한 여름 송이를 6월 24일 6월 말에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오늘도 송이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상가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